이번 시간에는 G코드와 D7스 코드 소개, 그리고 연습 방법과 D7스 코드와 G코드의 코드 체인지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G코드. 자, 2번 손가락을 6번 선 3프렛을 누릅니다. 그 다음 1번 손가락을 5번 선 1프렛. 3번 손가락을 1번 선 3프렛을 누르면 됩니다. 자, 처음 코드를 잡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2번 손가락이 5번 선을 건드려서 5번 선 소리가 잘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 손가락을 5번 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하신 다음에 손가락 끝 마디가 구부러져야지 옆줄을 건들지 않겠죠? 자, 일단 코드를 외워야 되는 게 우선이겠죠. 코드를 다 외우시면 코드를 눌렀다 뗐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누르면서 다운 스트로크, 떼면서 업 스트로크. 이 연습을 꼭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D7스 코드. 2번 손가락이 3번 선 2프렛, 1번 손가락이 2번 선 1프렛, 3번 손가락이 1번 선 2프렛. 디세븐스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2번 선이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2번 손가락이 2번 선을 건드려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꼭한 줄씩 쳐보시고 모든 줄이 소리가 다 나는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드를 외우시고 D7스 코드 역시 코드를 동시에 눌렀다가 동시에 떼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G코드와 D7스 코드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면 이제 서로 바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G코드를 보시고요. D7스 코드. 자, 뭔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자, G코드를 좁게 오므리면 D7스 코드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한 줄, 한 칸을, 한 프렛을 헤드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자, 2번 손가락, 1번 손가락을 떼고, 3번 손가락은 떼지는 마시고, 힘만 빼세요. 그 상태에서 1프렛으로, 이제 2프렛으로 옮겨야 되겠죠. 3번 손가락 2프렛으로 옮긴 다음에, 2번, 1번 손가락을 누르면 됩니다. 2번, 1번 손가락은 간격이 같죠. 손을 확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 두 손가락의 모양을 유지한 채 좁혀주면 됩니다. 좁히면서 두 번째 프렛으로 이동, 또 넓히면서 G 코드, 좁히면서 D7스 코드. 3번 손가락은 2프렛과 3프렛을 미끄러지듯이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역시 왼손과 기타 지판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자, 이 연습이 충분히 된다면 네 박자씩 치고 코드를 바꾸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연습만 충분히 된다면 예제 있는 곡들을 연습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지금 화면 오른쪽 위 모서리 쪽을 클릭을 하시면 아니면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시면 연습곡 데모 버전이 나타납니다. 클릭하셔서 들어보시고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연습곡 악보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프린트 하시거나 모니터에 띄워놓고 악보를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